윤석열 대통령 및 일정한 것 사랑스럽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와 민주는 모두 사라졌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여당이 국민의 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복지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새해경 국회법을 결결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야들은 8년 전 역선적인을 다시 겪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아, 저 새끼가 전화 왜 안 왔어요, 저거? 그 수박 새끼가. 참, 저 쓰레기 같은 거.